오늘 여기서 아주 피바람이 불 것이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하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저희 GDS 직원들의 숙소입니다. 와. 야, 근데 나와라. 야, 딱 주인 나와라. 벌써부터. 우리 아빠가 선물해준 슬리퍼 누가 여기 들고 왔니? 너 아니다. 나 아니다. 얘냐? 자, 그럼 우리 가정적인 남자 조PD의 방부터 구경. 시끄럽다니 지금 사장님 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니. 나 있어. 이 슬리퍼 네가 들고 온 거예요? 잠시 쉬는 거. 아, 잠시가 지금 우리 집에 두 달째 안 보여. 조PD님 방부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따. 오, 뭐야 여기 분위기 뭐야. 따라라라라라. 야, 거실이랑은 완전 딴 판인데? 침대는 뭐래 쓸데없이 크죠?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제 사람인데. 그니까. 한식으로 꾸며져 있음. 뭔 소리야? 한식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괴상망측하고. 어떤 물건이야? 이거 뭐죠? 아, 그거? 야, 마사지 하는 거예요, 마사지. 어떻게 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뭔데요? 이제 그거 야. 맞아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공피디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제 방 오늘 제일 작아요, 제 방이. 왜 이런 작은 방에 살게 되셨죠? 네,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다 같이 서울떠나니까 휴지 닦는 거 싫어하냐? 이 중간에 들어있는 아, 죄송해요. 제가 빠졌어. 아, 야, 싸운 지 며칠 됐어. 제가 선물을 드릴 건 없고 좀 청소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공피 청소하기 싫죠? 네. 공피디 역할을 제가 따로 줄게. 그럼 둘이 PD랑 나랑 분리수거하고 영주가 방 좀 닦고. 그럼 니네 간식 좀 사. 커피하고 세찬 배달. 세찬 배달 같은 거. 아, 그래, 그래 나지. 니 갖다 놨는데 청소 안 해놓기만 해봐라. 아껴. 나 청소 잘해. 야, 내가 니랑 1년 살면서 집 청소를 내 혼자 다 했는데. 저 분리수거 원래 내 역할이거든? 오늘 니가 해리. 그래, 너 이거 신발도 좋아하고. 이 집에 비바람이 불 때가 됐습니다. 사실 다른 피디님들한테 미리 말을 해놨는데 직질이 급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 한 달 전에 이제 공피디랑 피디들이 이 집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저희 집에 며칠 동안 같이 머물다 이사를 왔는데 내 옷장이 절반이 날아갔어. 타노스야. 내 옷장에 타노스가 왔어. 타노스 당했어? 내가 그래 제 옷을 입는 것까지는 제가 암묵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 뭐 같이 사는 친구 뭐 내가 쪼잔하게 뭐 옷 같은 걸로 그럴 수 있나?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이 됐는데 이제 지옷인 줄 알아. 이사를 갔는데 이 집으로 가져왔어. 이게 말이 돼? 옷을 좀 트렌디하고 이쁘게 입으려고 리폼을 좀 시켜주려고. 바로 가시죠. 야, 굉장히 많았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패션 디자이너 공슈스라고 하고요. 오늘은 한참 불타고 있는 23세 만 23세 청년 공피디라는 친구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무난한 그런 바지, 뭐 셔츠, 티셔츠, 굉장히 멋스러운 흰색깔 슈트. 전부 제 옷이네요. 취향이 좀 독특하세요. 이런 걸로 어필을 하니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고양이 딱 공피디 사이즈에 적당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대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2016년도에 하나랑 데이트할 때 샀던 옷이고요. 예, 일단 요 부분을 조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화장실에 있는 환풍구처럼. 야, 그지 그지. 통풍을 잘 시켜준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슬랙스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호캉스, 풀파티 이런 데 갈 일이 또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인기 있는 셀러 공피디님. 근데 자, 요렇게 입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윗립이 먹은 것을 아랫립이 뱉게 하라. 정장 느낌의 수염과 진짜 복근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 복근이 있었잖아요? 가고 봐요 누나는. 요 뒤쪽에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묶어줘요. 남성분들도 이런 제품 하나쯤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뭔지 알죠? 모텔 입구.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모텔 주차장. 주차장.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내 옷이잖아. 뭐 맨날 안 건드려. 와, 뭐 이런데. 미안. 뭐라 이제 미친. 당신이 오늘 제가 만든 옷 완벽하게 100% 소화 다 해주면은 제가 이만큼 다 새 옷으로 사드릴게요. 아, 뭐 그거야 지금 뭐 어떻게 입으면 돼. 아, 갖고 와봐. 혹시 공피디님 여름에 풀파티 가실 일 있으세요?
아마 한 번에 있겠죠. 네, 풀파티 갈 때 좀 정장으로 입고 갇혀 입고 체계적으로 입고 가서 정장 수영복 네, 만들어 드렸거든요. 좀 멋진데? 야, 멋있다니까. 야, 위에 거, 위에 거 진짜 뻥디딩 뻥딩 뻥뻥디딩 뻥딩 뻥뻥딩 아, 내 옷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 Usual, usual 무슨 뜻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 이렇게 입고 다녀요. 예? 뭔 억지예요 그게.